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누가 마리오를 죽였나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서둘러 얼른 나와 함께 하자. 무슨 일이에요? 마리오가 죽었어. 오 세상에, 저를 왜 필요로 하죠? 너는 탐정이잖아. 맞아요, 난 탐정이었어요. 하지만 잘은 못해요. 잘 못하는 탐정이요. 괜찮아, 우리는 누구라도 필요해. 제가 이제 탐정이었어요. 마리오가 죽었대요. 아하하하, 마리오 왜 죽었어? 마리오? 아이고, 말 잘못 골랐다. 아, 말 잘못 골랐어요. 그냥 지나가. 군바, 이 녀석. 군바, 너지? 군바, 너를 체포한다. 내가 아니에요. 날 체포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냥 우유를 먹고 있었어요. 우유를 원하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너 우유를 사러 가고 있었다고? 맞아요. 나는 목이 말랐거든요. 나는 물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지금 손에 우유가 없어. 아, 그건 사러 가는 거였었어요. 산다고? 훔치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나는 영수증도 있어요. 샀다고요. 샀대요. 우유를 샀대요. 어딨지? 그 영수증이 훔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밝힐 수 있지? 나는 영수증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요. 어, 그렇구만. 오키도키. 그렇구만. 넌 무죄야. 무슨 영수증에 대한 영수증이 어딨어 이 녀석들. 범인은 너야 라고 하면 쉽겠지만, 일단은 저는 탐정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임을 가정한 상태에서 죄를 추정해야 되지만, 저는 탐정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해도 됩니다. 너는 범인이야.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마리오의 죽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점프맵을 해야 되나 봐요. 일단 해보자. 오, 이 녀석, 군바 녀석. 수색이 어렵게 만들어놨구만. 탐정을 하지 못하게 굉장히 맵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다시 올라가면 돼요. 뾰뾰 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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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호. 다시 이제 천천히 조심해서 뽀쇼 뽀쇼 뽀쇼. 미끄러지지 않게 점프를 계속 뛰어주시면서. 안돼, 제발 또 떨어지면 안돼요. 호호, 여기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어딨지? 문은 잠겨있어. 열쇠는 어딨지? 여기가 마리오의 방인가봐요. 나도 몰라. 이건 내 집이 아니란 말이야. 문이 잠겨있대요.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어야 되나봐요. 어? 그러게, 열쇠가 어딨지? 여기 있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었다. 오, 네 집이 아니라고?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아? 내가 키를 찾아볼게. 내가 도와줄게. 뭐야, 키 찾았네? 뭐야, 뭐지? 뭐지, 언제 찾았지? 범인은 너야. 아까 울고 있던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될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여기서 로블록스나 하자. 뚝딱뚝딱뚝딱뚝딱. 그 해커한테 탈출하는 거에서 그거 돌멩이 키보드 이걸로 바꾸면 안 됩니까? 컴퓨터도 컴퓨터는 괜찮은데 키보드가 돌멩이라서 조금 애매했는데. 여기다! 바로 요곳이야. 벽이 부서진 곳을 발견했어. 이곳으로 침입을 했구만. 범인은 이 부서진 벽을 지나서 마리오의 침실로 침입한 거야. 우리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래, 어딘가에 문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 문이 있을 거야. 여기서 밖으로 나가야 되나봐요. 어허, 요거구만. 요거를 타고요, 호호, 올라가서 나무 위로 쏙 올라간 다음에 탄자 위로 또 올라가고 철제 파이프로 또 밟아요. 조심히 밟아요. 잠깐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여기로 떨어지는 거구나. 아하,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범인의 행적을 뒤밟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어? 아니 이곳은? 이곳은 어디지? 하이, 나랑 같이 놀래. 나는 지금 바빠. 제발. 안 돼. 그래. 돼. 안 돼. 돼. 그래, 뭐 하고 놀고 싶니? 나는 이상한 놀이를 하고 싶어. 뭐? 뭐 플레이를 하고, 뭐 이상한 다른 사람이랑 놀고 싶지 않다고? 네가 놀자며! 네가 놀자며! 나를 혼자 둬. 나는 엄마가, 엄마를 찾고 있어, 엄마. 여러분, 수상한 사람이랑 놀자고 하면 안 돼요. 수상한 사람이 놀자고 하면요. 바로 경찰에 112에 신고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놀자고 해요. 여긴 어디예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해결될 겁니다. 여길 봐, 끔찍해. 헉, 사람들이 많이 죽어있어. No! No! 사람들이 왜 죽어있지? 어, 사람들이 왜 벽돌에 맞고 죽어있을까요? 어, 살아있다. 그가 왔어. 그가 모두를 죽였어. 다리를 부셔버렸다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몰라. 마리오. 뭐? 마리오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어. 계속해봐요. 그리고 이상한 까만 새끼 오더니 모두를 죽여버렸어. 당신은 어떻게 도망쳤죠? 나는 바위 뒤에 숨어있었어. 그리고 다리는요? 폭탄이 터져버린 것 같이 다 부서져버렸어. 오케이. 그가 뭘 했죠? 경찰을 불렀어. 고마워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탐정일 뿐이에요. 도와줄게 친구야. 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네요. 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다리 부서지는데요? 밟고 있으니까? 우와, 다리가 밟고 있으니까 부서져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호호잇. 그 다음에, 오, 자동차다. 오, 길 건너 친구들. 길 건너 친구들. 길 건너 친구들은 길을 건너는 친구들이라는 소리일까요? 길을 건너 있는 친구들을, 길 건너에 있는 친구들을 말하는 걸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깐대요! 차량에 슬쩍 부딪히기만 해도 굉장한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차를 지나갈 때는 언제나 끝에서 지나가면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다. 지금이야! 들어간다 바로 나오네. 그러면은 중앙에서 가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아, 자동차 무서워. 여러분 차도로는 다니지 마세요. 여기는 왜 그게 없는지 모르겠네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신호도 없다고요. 이게 갔다가 부딪혔다 바로 다시 돌아와요. 지금이야. 아, 됐다. 하나만 더 지나가면 돼. 하나만 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저 두 차량이 조금 이제 비슷해졌을 때 그때 지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타이밍이 아직 안 맞죠? 아직 아니에요. 지금이야. 후. 여러분 절대 차도로는 절대 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었지만 보통은 다 길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이건 뭐지? 어, 여긴 이상해. 이 아래 뭐가 있는 걸까? 나도 몰라. 너는 이 아래 살인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 먼저 내려가. 난 다음에 내려갈게. 녀석이고 나부터 내려가라고? 그러지 뭐. 먼저 내려갈게. 근데 네가 먼저 있었구만. 이게 뭐지? 이 장소는 뭐지? 퍼즐 넘버 3마리 말이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어, 문제를 풀어야 하나 봐. 맞아, 이 문제는 꽤 어려워 보여. 집중해 친구야. 어, 말 A는 두 바퀴 트랙을 1분에 돕니다. 두 바퀴를 돈대요, 1분에. 얘는, B는 1분에 4바퀴를 돈대요. C는 1분에 5바퀴를 돈대요. 그러면은, 어, 스타팅 라인. 아,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다시 출발선에 서 동시에 출발할 때는 언제인가요? 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아, 그 있는데 00000의 배수였나? 아, 어쨌든 그 동시에 다시 출발선에 그 서게 되는 그건 다 곱하면 됩니다. 8, 40, 40이에요. 40. 아, 아니다. 40의 약수. 20. 크, 40이 아니라 20이죠. 왜냐면은 봐봐요. 2가 10. 2가
10이 됐을 때 얘는 10을 못 만들어요. 얘네 둘은 겹치죠. 근데 20 봐봐요. 20이 되면 얘는 20 되죠. 곱하기 10 하면 얘는 5 곱하면 20이 되죠. 그리고 얘는 4 곱하면 2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20일 것이다. 띠링. 아! 아니었다. 아니었대. 뭐지? 아... 아, 동시에 출발선. 그러면 이게,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잖아요. 봐봐요. 1분에 두 바퀴. 뭔 소리야, 이게? 몇 분이 지나야지? Line of all starting line again. 어, 20 봤는데, 20분? 20분 되면 얘는 40바퀴를 돌 것이고. 아, 20분이 아니라 20바퀴죠. 그러면은, 20바퀴, 잠깐만. 20바퀴가 될 때는 얘는 4분이고, 얘는 5분이고, 얘는 10분인데요. 1분, 2분, 3분. 잠깐만. 뭐야? 상관없잖아. 1분. 아, 이게 뭐냐면요. 함정이었어요. 어차피 1분에 쟤네들은 돌고 나서 출발선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몇 분이 됐든 상관없이 1분 뒤면은 동시에 출발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마상에, 이런 간단한 트릭이 속아버렸다니. 피그! 어째 된 거야, 피그! 아, 퍼즐 2. 아, 노란색 집이 노란색 블록으로 지어져 있어요. 빨간색 집은 빨간색 블록으로 지어져 있어요. 파란색 집은 파란색 블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 초록색 집은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겠지? 뭐야, 이게? 당연히 초록색 블록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초록색이 없어 선택지. 아, 여깄다. 이따 누를 뭘 볼 필요도 없죠. 아! 뭐야, 아니야? 초록색 집을 해매. 초록색 집은 초록색으로 붙여줘야지. 녀석이가. 녀석이가 뭐지? 데드 피플. 데드 피플은 뭐야, 이거? 대화를 좀 더 해볼까? 당연히 초록색 블록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생각을 해보자. 이건 굉장히 함정이 있는 것 같군. 우린 할 수 있어. 집중해보자. 힌트. 힌트를 주세요. 낫! 브릭! 브릭이 아니래요. 왜? 왜 죽은 사람들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말도록 하죠. 여기에는 버글로가 있어요. 모든 것이 버글로는 그린이에요. 초록색이에요. 벽도 초록색이에요. 카펫도 초록색이에요. 의자도 초록색이에요. 테이블도 초록색이에요. 그럼 계단은 무슨 색일까요? 초록색이겠지. 아니야? 케이비지. 렉 걸렸다. 아, 왜 뒷문이 열리지? 뭐지? 열렸어요.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의 아빠는 다섯 명의 딸이 있어요. 에밀리, 에디스, 아비게일, 레이첼. 그러면은 마지막 딸의 이름은 뭘까? 내가 어떻게 알아? 엘리?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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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이미인지 모르겠지만 됐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 녀석이 이거 이상한 거 물어보네. 네가 너 우리 누나 이름 알아? 하면은 대답할 수 있어? 녀석이가 어디서 저런 문제를. 여긴 어디지? 강 반대편이 아닐까? 맞아.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뭐 일단 가야지. 가자. 호호호. 와, 이거 너무 빨라.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알겠다. 어떻게 지나가야지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여기 올라가요. 쫓아가야 돼. 와, 이거. 가만히 있으면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야 돼. 안 돼요! 와, 진짜 너무 어렵다. 뭐야, 이거? 너무 하드하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 쫓아가는 게 어딨어. 가만히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쫓아가야 돼요. 세상에, 마상이요. 아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쫓아가야 돼요. 일단은 쫓아가야 돼. 호호! 쫓아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좋아, 여기서 건너고 됐다. 너무나 간단한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지만 죽으면 절대 안 돼요. 다시 가야 되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안 돼? 왜? 뭐? 얼른 들어가자. 우린 뭘 해야 되지? 맞아, 우린 할 수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 일단 다 됐어. 이제 굿바이 녀석. 이거 도움도 안 된 녀석 이거. 뭐야 이거 유령이야? 저석, 너 다음부터는 한글말 해. 알았어 이 녀석아. 한글로 말하라고. 한글로 말하라고요. 이 녀석들이 영어를 쓰고 있어 자꾸. 뭐야 이거, 저 귀신의 집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가자 가자. 귀신들이 숨어있죠. 저기 얼굴 보이죠. 얘네들한테 안 걸리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뭘 밟고 올라가는 거지? 요건가? 여기도 뭔가 있는데? 여기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쇼쇼 쇼호 호호. 하하, 여기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뭐가 있는 걸까? 아무것도 없다. 아이, 아무것도 없잖아. 안 들어가도 돼요. 오호. 길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녀석이. 녀석이고 골치 아프게 해놨구만. 여기서 요렇게 뛰어서 뭐야, 여기로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 헤헤, 이거를 여기 길이 있었는데 괜히 또 어렵게 갈 뻔했어요. 투명해질 때는 지나가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부딪히면, 아무래도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투명해질 때. 호호! 하하우! 됐다. 유령을 피해서 가야 돼요. 유령의 집이에요. 호호! 여기 점프해도 되겠지? 빨리 투명해져라. 호호! 여기 또 한 마리 더 있는데. 조심해. 투명해질 때 지나간다. 호호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가? 아니야, 혹시 몰라.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면 또 다시 가야 된단 말이야. 호호! 또, 내가 어떻게 왔는데? 저길 어떻게 갔는데요? 와, 저 유령 굉장히 많네. 유령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이거? 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빠르게. 뛰어. 유령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유령 물러가라! 고실해! 고실해! 뭔가를 뿌려야 돼요. 원래 이제 재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성수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등등등등이 필요한 법인데, 잠깐만, 투명해질 때 한번 부딪혀 볼게요. 투명해질 때 지나가도 되는 거야? 진짜 되네? 투명해질 때는 다도 안 죽네요. 아하! 그러면은 굳이 점프를 뛸 필요가 없었어요. 투명해질 때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기다려. 투명해지고, 지금! 그렇지! 아하! 투명해질 때만 부딪히고 가면 돼. 한 번에 두 마리! 쇽! 됐다! 투명해져라! 좋았어! 서두르지 마요! 서두르지 마! 천천히 가요,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됐어, 여기서! 여기로 가지를 타고? 잠깐만, 길을 보자. 절로 건너가는 거구만. 오케이, 좋았다. 자, 여기서 조심히 가요. 오호, 제발요. 됐다! 됐어요, 다 왔어요. 저기 마지막 한 마리, 두 마리를 지나서 마지막 한 마리만 지나면 돼요. 요거. 요 녀석만 지나면 돼. 비켜 이 녀석아. 비켜라. 다 와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점프를. 와하, 야 넌 또 어떻게 왔어? 녀석이 어떻게 왔지? 와, 여기 무서워. 우리는 이제 안전해. 우리가? 살인자는 어디에도 있다고. 맞아. 하지만 뭐? 뭐?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마. 나? 나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나는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물어볼게. 엄마, 난 소예요. 무. 하하하하하. 너는 아들이란다. 나는 맥도날드가 되고, 나는 맥도날드에 가고 싶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뚱뚱하단다. 뭐지? 살인자가 어떻게 탈출을 했을까? 라는 이름의 맵이네요. 뭐야? 뭘 원하시오?
나는 마리오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보자. 내가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가? 그 살인자는 이 마을 어딘가에 있다구요. 나를 살인자라고 부르는 건가?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죠. 살인자는 까만색 코트를 입고 있어요. 내 생각에 팀의 집에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팀이 여기 사나요? 물론 저기 아래쪽 아래 왼쪽이라네. 그러라는가? 그가 나를 도와줬어요. 내 탐사를. 허! 뭐라고? 그건 옳지 않아. 팀은 마리오를 싫어했거든. 뭐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럼 한번 팀의 집을 조사해보게. 침입하라고요? 침입이 아니야. 어쨌든 너는 키를 갖고 있으니. 전 키가 없어요. 당신은 키가 있나요? 스페어 키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디 있죠? 나도 몰라. 주변을 찾아보게. 팀이 아까 그 저를 계속 쫓아온 저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이 친구가 마리오를 사실은 싫어했대요. 엘리존. 여기가 팀의 집이구만. 클릭볼 힌트. Find the key. 이 친구의 집인가봐요. 어쩐지 이 녀석 수상하다 했어. 수상하다 했어. 키를 찾아야 되는데 키가 안 보여요. 키를 주세요. 키 주세요. 뭐야 이게 왜 무리야. 키가 어딨을까? 팀한테 말해서 키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까? 뭐지? 하우스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었네요. 쓰레기통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팀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걸까? 에이 알게 뭐야. 그냥 들어가보라. 들어가보라 범인은! 뭐야! 너다! 와 뭐야 마리오 사진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있네. 우리가 들어왔어.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나도 알아. 마리오 사진이 너무 많지. 평범하지 않아요. 그래 그래 내 생각에도 그래. 뭐라고요? 네가 말했지? 그가 널 도와줬다고? 네. 그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 뭐라고요? 그래 그래.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었어. 그렇다는 것은 잠깐만 제가 주변을 둘러볼게요. 그래 그래 집으로. 난 집으로 가지. 뭔가 여기서 찾아봐야 되나봐요. 의자가 너무 편해요.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다. 비밀 통로를 발견했어요. 뭐야. 의자로 순간이동을 해버렸다. 팀이 쟨가? 쟤가 아닌가? 뭐지? 날 도와준 건 쟤밖에 없는데? 저 녀석인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미역 이거? 미역이 자라있지 집에? 집에 미역이 자라있어요? 둔딴딴 둔딴딴. 아니! 맞네! 이 녀석 맞네! 하하하 날 찾아봤군. 내가 범인이었다. 뭐라고? 안돼 왜? 나와 마리오는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하지. 뭐라고? 이해가 안 돼. 마리오는 나의 아빠였어. 뭐요? 뭐라고? 그때 왜 죽였어? 그것은 내가 아이였을 때 그가 날 버렸기 때문이지. 뭐라고? 그가 왜 널 버려? 그 버섯들. 그는 지배당했었어. 버섯에 그들을 선택하고 나를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난 혼자 남았지. 그리고 그는 버섯왕국에서 살았어. 버섯왕국에서 살았대요 마리오가 얘를 버리고. 빨리 좀 말해봐라. 그래서 끝이야 이게? 그래서 마리오를 죽였다고?
나는 복수를 한 것이여.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야. 그럼 따로 뭘 할 수 있지? 뭐? 넌 좀 감정을 가라앉혀야 했어. 자각해야 됐다고? 그래. 포인트가 뭐야? 그리고 둘을 죽이고 넌 달아났지? 그래, 나는 이웃집으로 달아났지. 하하하. 아무도 널 따라오지 않았지? 그랬지. 그런데 왜 날 도왔지? 나는 널 죽이려고 했어. 집에서, 다리에서, 강에서.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 나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 뭐지? 왜 범죄 장소로 다시 돌아간 거지? 왜 다시 돌아왔냐고? 하하하하. 그건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생각에 넌 영리해. 하지만 넌 실패했어. 체포하세요. 범인은 바로 너야. 뚜뚜뚜뚜뚜. 크. 뭐지? 찜찜한 엔딩은? 뭐지? 뭐지? 잘했네, 탐정. 예? 제가 전부 다 했는데요? 뭐? 전 다리를 건넜어요. 수영을 못한다고요. 뭔 얘기야? 어쨌든 해가지고 누가 마리오를 죽였지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예, 범인은 바로 마리오의 버려졌던 아들로 밝혀졌는데요. 이건 전부 다 그냥 그 이 게임에서의 얘기고, 진짜 마리오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안녕. 그럼 뭐야 이거. 네.